문재인 후보가 군 복무 당시에 전두환 장군에게 표창을 받았다는 발언을 두고 후보 간의 난타전이 시작됐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호남 민심 때문입니다. 이 대목은 정영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발단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복무 시절을 얘기하다 꺼낸 이 말이었습니다.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. 광주를 찾은 문 후보는 5.18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. 전두환 상을 받자 말을 하겠어. 자세히 경선도 이라고. 일주일 뒤 첫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 표심을 놓고 후보 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. 안희정 후보 측은 광주의 한을 이해하지 못한다. 전두환 표창 받은 게 자랑이냐며 호남에 사과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. 황당해하거나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? 이재명 후보도 호남의 깊은 상처를 생각하면 신중치 못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문 후보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. 표창을 받은 건 5.18 전이었다며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그리고 또 광주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일종의 좀 모욕처럼 느껴진다. 문 후보 측 오거돈 부산 선대위원장이 부산 대통령을 만들 거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이 지역 감정 조장이라고 반발하는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SBS 정영태입니다.